네, 206페이지 저당권 가겠습니다. 자, 먼저 18번 민법이 인정하는 저당권 객체가 아닌 것. 민법 법률 저당권 객체가 되는 것은 뭐죠? 부, 동산. 다음에 권리 중 뭐하고 뭐가 있어요? 그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지상권 되고요. 자, 3번에 전세권 되고, 4번, 5번이 부동산이죠. 그럼 뭐는 안 된다? 위치여권은 저당권 객체가 안 될까? 점유는 관계가 없어. 지역권하고 부종성 때문에 그래. 자기 토지가 주고, 이 지역권이 종 아니에요, 종. 이 종된 것을 따로 떼서 독립해서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면 안 된단 말이야. 독립해서 다른 권리의 뭐요? 목적으로 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종된 것을 떼서 이 종에다가 뭐 붙일 수는 없는 거다? 저당권 설정에서는 안 된다. 근데 여기는 자기 토지에다가는 저당권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이유. 일필지 전체잖아. 아, 여기다 내 토지에다가 저당권 설정할 수 있지. 그러면 이 저당권 효력은 자 여기에 미치죠? 등기돼 있죠? 여기에 미쳐 안 미쳐? 응? 미치지 왜? 그러니까 이 저당권 실행돼서 경락인이 이거 취득하면 엔드 뭐까지? 지역권도 덤으로 뭐 한다, 취득한다 그런 뜻이야. 그래서 지역권 들어가면 안 돼요. 18번은 2번. 다음 28번 가겠습니다. 아, 20번, 미안해, 20번. 217페이지. 저당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1. 주소 건물에 대한 저당권은 지하에 설치된 무슨 저장 탱크? 유류 저장 탱크의 효력이 뭐한다? 미친다. 맞는 이야기죠. 두 번째, 저당권자는 다른 채권자가 이미 대위의 목적을 압류한 경우에는 별도로 뭐 하지 않아도, 압류하지 않아도 물상대위권 뭐할수 있다? 행사할 수 있다. 저당권자가 스스로 압류해야지 물상대위가 인정되지 않고, 제3자가 뭐해도, 압류해도 특정성이 그대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물상대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세 번째, 피담보 채권이 소멸 후 저당권 말소 등기가 격려되기 전. 자, 거기 물어봅시다. 이 저당권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무슨 성? 채권이 소멸했으면 저당권 말소 등기하지 않아도 무슨 등기야? 무효 등기야, 무효 등기. 근데 그 저당권부 채권 뭐요? 압류 및 전부 명령 받아서 저당권 이전 부기 등기가 뭐요? 격려한 자는 저당권 취득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무효인 줄 모르고 혹시 들어온 경우도 있잖아. 근데 이미 앞에 게 채권이 뭐였기 때문에 저당권 말소 등기 하지 않아도 무효 등기야. 그 무효 등기에 연결된 사람은 뭐야? 보호를 받을 이유가 없죠. 다음에 3번 틀렸고요. 네 번째, 가압류 등기가 먼저 행해진 후 저당권 설정 등기가 이루어졌다. 저당권은 가압류 채권에서 우선 변제적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뭐가 앞에 있을 때는요. 자, 왼쪽에다 써볼게요. 왼쪽에다는 가압류, 밑에다가 저당권. 자, 오른쪽에다가는 거꾸로 뭐예요? 저당권 해놓고 가압류를 해봐. 그럼 어떻게 돼요? 가압류가 앞에 있고 저당권이 뒤에 있지. 이때는 같은 순위로 봐. 그래서 뭐 한다? 안분, 안분.
뭐 한다? 안 분해요. 근데 오른쪽은 뭐죠? 저당권이 앞에 있고 가압류가 뒤에 있죠? 그럼 이건 저당권이 다 변제받고 남는 거지 가압류 가는 거야. 그래서 가압류가 앞에 있고 저당권이 있으면 가압류권자가 뭡니까? 응? 그 저당권이 먼저 받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같은 순위로 본다는 거죠. 근데 이제 하나가 더 들어와. 왼쪽은 뭐 있었어요? 가압류 저당권. 오른쪽은 저당권 뭐다? 가압류. 근데 이 밑에 혹시 이렇게 돼 있을 수도 있고 밑에 뭐가 붙을 수 있어요? 이건 쉬워. 어떻게 하면 돼? 일단 저당권 다 먼저 주죠? 앞에 있으니까 우선 면제죠? 전액 변제해줘요. 누구한테? 그리고 이분 뭐 하세요? 내보내셔야 돼요. 나가세요. 그럼 잔액이 남아 안 남아? 전액 변제는 잔액이 남아있죠? 잔액이 남아있으면 이 경우잖아. 그럼 이때 두 사람 뭐야? 이 잔액을 뭐 한다? 같은 순위로 봐서 뭐 한다? 안분하고 상환 종료. 자, 근데 가압류가 맨 앞에 있고 저당권 가압류가 있으면 일단 전부 다 안분한다. 전부 다 뭐 한다고요? 안분. 그럼 이것도 뭐야? 안분. 다 안분하란 말이야. 비율에 따라서. 그리고 맨 앞에 분 누구? 이 사람 뭐야? 내보내. 뭐 한다고? 내보낸다며. 생각해봐. 어떤 경우가 지금? 아니 저당권하고 가압류 있으면 원래 이거 다 받고 무자라면 들어올 거 아니야. 근데 안분하면 별로 기분 좋을 리가 없죠. 그래서 저당권자는 자신의 금액 뭐 할 때까지? 찰 때까지 밑에 걸 쭉 흡수 배당한다. 무슨 배당? 흡수 배당한다. 자, 더운 여름에 여러분들 뜨거운 아메리카노 먹습니까? 아이스 먹습니까? 아이스 할 때 뭐 꽂아서 먹어? 빨대 꽂아서 먹지. 예? 요때 빨대가 필요한 거야. 어? 여기 같이 안분하면 기분 나쁘잖아. 그러니까 저당권자가 뭐 갖고 있다가 빨대를 갖다가 이 안에 턱 꽂아가지고 자신의 금액 찰 때까지 뭐야? 쪽쪽쪽쪽 빨아먹는 거야. 흡수 배당. 그래서 이걸 빨대 배당이라 한다. 무슨 배당? 그럼 생각해봐. 가압류, 저당권, 가압류. 저당권, 가압류, 저당권. 생각해봐. 누가 빨대가 갖는 거야? 중앙에 누군가 빨대를 갖고 있어. 연습하면 되잖아. 저당권, 가압류, 저당권 할 때는 맨 앞에 거 주고 남는 거 서로 나눠 먹는 거 되잖아. 안분하면 되잖아. 근데 어디 있을 때? 가압류, 저당권, 가압류 있을 때는 저당권 빨대 갖고 있어. 일단 전부 다 뭐하고? 안분하고. 저당권자는 자기만 살 때까지 뭐한다? 빨대 꽂아가지고 뭐한다? 흡수 배당. 중개업법령 실무에서 나올 거야, 아마. 이런 문제 접해본 적 분명히 있을 텐데. 한 번도 안 봤어요? 시험. 중개업법령 실무에 나와. 가압류 저당권 나와 있을 거야. 자, 그 다음에 5번. 저당권 설정 후 경매가 이루어지는 경우 저당권자가 경매에서 배당 요구하지 않았다라도 배당받을 수 있다 없다? 등기부에 저당권 기재되어 있어 안 돼 있어? 아, 등기부에 저당권 기재되어 있고 채권에 금액 기재되어 있으니까 뭐 하지 않아도 요구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받을 자죠? 자, 주택임대차로 갈게요. 확정일자는 배당 요구해야지 배당받아요? 안 해도 알아서 배당해줘요? 응? 왜?
확정일자 받은지 받은지 알 수가 없잖아. 저당권은 등기부에 기재가 돼 있으니까 뭐 하지 않아도 배당 요구해 줄 거란 말이야. 근데 확정일자는 등기된 게 아니니까 뭐야? 배당 요구해야지 배당 받을 수 있어. 소액 임차인도 알아서 배당해 줘. 배당을 요구를 해야 돼.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20번, 3번. 자, 다음 페이지요. 209페이지 23번 갑니다. 저당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는 것. 1. 전세권에 대하여 저당권 설정된 경우 전세권 기간 만료가 되면 전세권은 목전한 저당권은 뭐한다? 당연히 뭐한다? 소멸한다? 아까 있었어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저당권자 그냥 죽을 수는 없잖아. 전세금 반환 채권 위로 올라가서 압류해서 물상 대위 형식을 통해서 받아갈 수 있다. 두 번째, 근약권 설정 등기, 말소 등기 절차 뭐예요? 이행을 뭐 하는 도중? 구하는 소송을 도하는 도중에 무엇입니까? 그죠? 근약권 설정 등기가 경약을 원해서 뭐가 됐을 때? 말소가 됐습니다. 근저당권 말소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왜? 경매가 됐는데 아무 의의가 없죠. 그래서 2번이 옳지 않습니다. 구할 이익이 있다? 이익이 없다 라는 겁니다. 세 번째, 저당권 효력은 저당권 설정 등기 후 새로 생긴 종물에 미친다 안 미친다? 미친다. 설정 전후 묻지 않는다. 네 번째, 채권자 아닌 제3자를 근저당권 명인으로 하는 근저당권도 뭐하다? 유효하게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번째, 토지를 목적으로 저당권 설정한 후 설정자가 토지의 건물을 뭐했다? 축조했다. 저당권자는 토지와 함께 뭐에 대해서도 경매 뭐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5번 제목이 일괄 경매. 네, 다음 여기 셔가지고요. 25번 갑니다. 저당권 효력이 미치는 범위 설명 중 옳은 것. 1. 저당권 설정자, 부동산 담보권 제공자가 저당 목적물로부터 저당권 설정 이후 수취한 과실 전부에 대하여 저당권 효력이 미친다.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틀린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시점을 보세요. 시점. 저당권 뭐 했다? 설정했어. 그럼 저당권 설정 시점이 있겠지. 채권이 있고 저당권이 설정됐다는 얘기야. 이 토지에, 부동산에 효력이 미치겠죠. 그러다가 비점 때 채무자가 돈을 갚을 날짜에 채무를 뭐 하지 않으면 경매 들어가요. 경매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뭐가 돼요? 저당 부동산. 저당 부동산 압류가 되는 거예요. 뭐가 된다고요? 그래서 뭐가 되는 거예요? 경매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나중에 경락인은 뭐야? 소유권 취득하겠지. 그럼 여기서 보시면 저당권 효력은 토지에 미치죠. 자, 여기에 과실에 미칠까 안 미칠까? 미치지 않습니다. 왜요? 저당권자가 뭘 하지 않기 때문에 점유하지 않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과실 누구 거야? 저당권자 설정자 거. 그래서 돈을 안 갚게 되면 뭐가 들어가요? 그래서 압류. 여기까지는 누구 거다? 이제 압류 후부터는 이 과실은 여기 효력이 미칠 수가 있어요. 그 시점이 어디야? 저당권 설정 이유가 아니고 뭐다?
저당 부동산보다 압류 후. 후는 어디서 많이 봤는데 어느 후인지를 몰라서 또 헤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은 다 뭐 때문에 시점이에요. 시점. 왜? 과실이라는 것은 돈 문제 아니에요. 전부 다. 다음 두 번째, 건물 중축 부분이 기존 건물에 뭐해서 부합해서 기존 건물과는 분리해서는 별개의 독립물로서의 효용을 갖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기존 건물에 대한 저당권 경매 절차에서 그 중축 부분이 경매 목적물로 평가되지 않는 이상 경락인은 부합된 중축 부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그럼 첫 번째 문장이 중축 부분이 기존 건물에 뭐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부합됐으면 부합물 아닙니까? 그럼 저당권으로 다 미칠 거 아니야. 근데 그때 말도 비틀었잖아. 뭐 경매 절차에서 중축 부분이 목적물로 뭐 되지 않았다? 평가되거나 말거나 부합됐으면 경락인은 중축된 부분 소유권을 뭐 한다? 취득하는 겁니다. 세 번째, 구분 건물의 전유 부분에 대해서 설정된 저당권 효력은 그 전유 부분 소유자가 후에 대지 사용권을 마음으로써 취득함으로써 전유 부분과 대지권이 동일 소유자 수에 속하게 되더라도 대지 사용권에까지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자, 이번에 부합된 물건의 저당권 효력 당연히 뭐한다? 미치고. 3번은 일체성을 기억하시면 돼요. 무슨 성? 전유 부분 소유자가 갑이다. 그럼 전유 부분은 두 개가 붙어오죠? 공용 부분에 뭐가 있고? 지분이 있고. 대지 사용권에도 뭐가 있다? 갑의 지분은 어떻게 결정해요? 응? 전유 부분 무슨 비율? 면적 비율. 그러면 전유 부분에 뭐가 설정되면? 응? 여기에 저당권이 설정되면 당연히 어디에도 미치고요. 응? 당연히 여기도 미치고 어디도. 무슨 관계 있습니까? 주종 관계 있다는 얘기예요. 이걸 이 법에서는 일체성이라고 그래요. 무슨 성? 전유 부분과 공용 부분 지분의 일체성. 전유 부분과 대의 사용권의 무슨 성? 일체성. 따라서 여기다 설정되면 당연히 어디에도 미친다? 대지 사용권까지 뭔다? 미친다. 네 번째 갑니다. 건물에 대한 저당권 실행돼서 경락인이 건물 소유권을 맡았다면 취득하였다면 경락 후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락인은 건물 소유를 위한 모두 법정 지상권도 뭐 없이 등기 없이 당연히 취득한다. 관습법 법지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또는 법률 법지도 당연히 등기 없이 취득하죠. 다음 5번. 저당권 설정자가 저당권자 몰래. 굳이 뭐 몰래란 말을 써놓을 필요 있습니까? 몰래? 저당 목적으로 뭐 했다고요? 팔았다. 아, 몰래 팔든 알리고 팔든 관계없어요. 왜? 왜? 저당권 붙은 부동산은 소유자가 아무리 바뀌어도 목적물에 효력이 미치기 때문에 채무자가 갚지 않으면 현재 소유자가 누구든지 관계없이 뭐 할 수 있어요? 경매할 수 있기 때문에. 아시겠습니까? 매매 대금에 대해서 저당권 효력이 미친다. 미치지 않으세요? 안 미칩니다. 거기 몰래란 말은 필요가 없어요. 예? 그러면 거기는 뭐가 숨겨져 있을까요? 물상대위 얘기야. 물상대위. 토지가 있다. 등기부가 있겠다. 대출을 받아서 여기에 뭐가 설정됐다? 저당권 설정됐다. 저당권 효력은 어디에 미친다?
응? 토지에 뭐한다? 미친다. 근데 이 토지가 만약에 수용이 됐다. 뭐가 됐다? 자, 수용 토지. 예? 보상금이 다 뭐가 되면? 지급되게 되면 원시 취득한다. 무슨 취득한다? 그럼 원시 취득하면 어떻게 됩니까? 효력이 미쳐 안 미쳐? 미칠 이유가 없지. 그 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경매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무슨 대금이 없을 것이다. 없을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기 이제 이쪽에서 이쪽에다 뭐 줄 거예요? 이제 보상금 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여기 이 사람은 여기다 뭘 요구해야 돼? 아니 이쪽에다가 보상금 청구권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이쪽으로 대신 가도 관계없겠지. 이걸 뭐라 한다? 물상대위. 근데 이 토지가 매각이 되는 경우, 매각. 매각됐을 때, 이건 뭡니까? 승계 취득이야. 무슨 취득? 저당권 효력이 미친다, 안 미친다? 미쳐요. 그럼 뭐 할 수 있어? 경매에서 무슨 대금 들어가서? 받아가면 되는 거야. 어디는 노타치? 매각 대금에는 미칠 이유가 없어요. 물상대인 협회 없다는 거야. 바뀌거나 말거나 저당권 효력은 추금력 때문에 경매할 수 있습니다. 25번에 5번 매각 대금하고 그 다음 뭐요? 보상금하고 비교해야 돼. 물상대액입니다. 자, 밑에 26번 갑니다. 저당권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기억, 불법 말소된 저당권 등기가 뭐 되기 전? 회복되기 전. 아이고, 경매가 행해졌어. 매수인이 대금을 다 완납했다. 저당권 말소 등기의 회복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이 판례 태도입니다. 저당권 설정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되는 경우도 있겠죠. 갑이 소유권 등기부 을이 저당권 5천 병 저당권 5천이 합시다. 자, 그런데 1번 저당권이 원인 없이 뭐 했다고요? 불법 말소됐어요, 이렇게. 뭐 했다? 불법 말소가 됐어. 그러면 저당권은 생입니까? 삽니까? 준 게 아니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래요?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지 존속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등기부가 멸실되거나 불법으로 말소돼도 저당권은 여전히 뭐에 살아? 있다는 얘기야. 그럼 빨리 저당권 좀 뭐 하면 돼? 거기 따라서 빨리 회복 등기하면 되잖아. 그럼 회복 등기 진행 중. 진행 중 뭔 일이 발생한 거야? 이 경매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경매. 그래서 경락인 정이 경락대금을 다 뭐하고 완납하고 소유권을 취득했단 말이야. 그러면 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뭐가 되면 거기 회복 등기를 에? 등기를 만약에 뭐 할 수 있으면 청구 가능하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난리도 난리가 아니겠지. 어떤 일이 발생해요, 여러분?
이거 돈 다시 이거 다 전부 다 원위치된단 말이야. 그래서 판례는 뭐냐면 저당권의 목적이 원래 뭐야? 아니 배당 받고 하는 게 목적이지. 네. 이 소유권 취득 목적은 아니잖아. 네. 그러니까 이 회복 등기는 할 수 없고, 에? 그대로 인정을 해줘. 에? 대신 을은 부당하잖아. 이제 금액이 만약 5천이었으면 원래는 누가 배당받고 병이 배당받을 거 아니야. 근데 없어졌으니까 얘가 배당받았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을은 회복등기 청구를 못하고 원래 내가 먼저 배당받아야 될 금액을 먼저 받아간 누구한테 가서 얘를 잡고 시비 걸어서 돈 받으면 되는 거야. 아셨어요? 그럼 기억 좀 이해가 됩니까? 예? 청구할 수 없고 그럼 어떻게 살아나느냐? 나보다 먼저 배당 받아간 사람한테 가서 뭐야? 부당이득 반환 청구해서 받아가면 된다 그 얘기야. 이것도 빨리 해야 되지 그러니까. 기억 맞는 질문이에요. 다음 년 채무자 변제로 피담보 채권이 뭐하면 소멸하면 말소 등기하지 않아도 저당권은 뭐한다? 제목이 뭐예요? 응? 부종성. 그러면 채무 변제와 저당권 등기 말소는 동시행관계이다 아니다? 아니란 얘기야. 채무를 변제하면 말소 등기 없어도 저당권은 뭐한다? 당연히 소멸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채무 변제와 저당권 말소 등기는 무슨 관계가 아니다? 동시행 관계가 아니면 한쪽은 변제기고 한쪽은 변제기가 아니지. 그럼 어느 게 변제기야? 채무 변제가 변제기고 말소 등기는 변제기가 아니란 얘기야. 니은 동시행변권에 또 같이 붙여나올 거니까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 네가 저당권 효력은 저당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에 미침으로 맞죠? 명인만큼 수목에도 토지권 효력이 미친다. 왜 안 미쳐요? 명인 방법 갖춘 수목은 물어볼게요. 부동산이다, 부동산 아니다. 응? 수목은 공시가 있든 없든 뭐다? 부동산이야. 독립정착물이다 아니다 따지면 되는 거지. 그 수목이 공시가 안 돼 있으면 종속정착물이면 저당권 효력이 미쳐. 근데 공시 갖춘 독립정착물은 효력이 미쳐서는 안 돼. 그래서 명인방법 갖춘 수목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경락이는 뭐만 취득하지? 토지 소유권만 취득하지. 명인만 갖춘 수목은 취득한다 못한다? 못한다는 얘기예요. 늘 토지에 관한 저당권 설정될 당시 그 지상에 존재하는 건물이 미등기 상태였다면 그 건물에 대한 법정상권이 성립할 수 없다. 설정 당시 토지 건물 같으면 되지. 등기 유무 따진다 안 따진다? 철거를 막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옳은 것은 뭐다? 기억? 뉴. 자, 다음에 27번 가겠습니다. 하나의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용인물권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1번 저당권이 설정된 후 지상권 설정되고 9. 2번 저당권이 뭐했다? 설정됐다. 2번 저당권 실행으로 목적물이 매각됐다. 지상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자, 거기는 지상권이 어디 사이에 있는 거야? 사이에 있죠? 그럼 연습해봐요. 1번 저당권이 있고 그 다음에 지상권이 있고 2번 저당권이 있어. 그러면 기억할까? 이겁니다. 경매가 되면 올 저당권 소멸. 이걸 기억해내기. 뭐가 되면?
모든 안건을 소멸하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경매해도 말소 기준 권리는 어디다? 1번이야. 그래서 이렇게 이런 게 시험 문제가 자주 나오죠. 자, 박수 한번 치세요. 꽉 날아가는 거야. 뭔 소리야? 1번 저당권 왼손, 2번 저당권 오른손이죠. 경매되면 붙어서 날아간다. 그러니까 이 지상권은 살아남을 수가 없어. 소재된다. 여기 주택 임차권이나 전세권이 전부 다 뭐가 된다? 소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번 지문 소멸하지 않는다가 아니고 뭐요? 소멸한다. 자, 그거 하나 좀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 5번 보세요. 지상권이 저당권보다 후에 설정됐습니다. 지상권자는 저당권자에게 토지로 담보된 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 소멸을 뭐 할 수 있다. 자, 여기 지금 여기 앞에 있지. 네? 자, 이 지상권 만약에 여기 한 2천 정도 돼. 여기 한 5억이 돼. 이 지상권자는 이 토지에다가 뭐 했어요, 전부 다? 예? 건물 짓고 막 이런 게 있잖아. 만약에 이 지상권 날아가면 건물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철거해야 된단 말이야. 대항할 수가 없으니까. 이때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서 이걸 대신 갚아주는 거예요. 얼마를? 갚아줘.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 이 자리에서 그것도 1번 되지. 그 자리에서. 네? 그 뭐야? 앞에 있잖아. 그럼 보호 받는다 못 받는다? 보호 받을다. 그래서 지상권이 저당권보다 후에 설정된 경우 지상권자는 저당권자에게 토지로 담보된 채권을 뭐하고? 전제하고 저당권 소멸을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게 제3취득자 대위 변제할 수 있다. 그런 뜻이야. 근데 금액이 적을 때는 얘기지. 금액이 크면은 할 수가 없습니다. 가끔 이 공격 가지고 경락인을 당혹스럽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지상권이 아니고 이게 만약에 뭐라면 주택 임차이냐? 누구요? 보증금이 만약에 보증금이 예? 3억이야. 대항량만 있지. 뭐도 없어. 그러면 지금 이게 그대로 실행되면 얘가 어떻게 되는 거야? 얘가 말씀은 여기니까 소재. 그럼 얘 소재 2천만 원 받고 끝나지? 얘 한 푼도 못 받아. 얘 얼마 받아? 5억 받을 수 있단 말이야. 된다면. 이때 이 임차에 살아가는 방법은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이걸 대신 뭐 해주면 이걸? 갚아주게 되면 2천 가지고 자기 3억을 뭐 할 수 있어? 지킬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래서 경락인들이 깜빡하고서 이 대위변제할지를 모르고 괜히 경락받았다가 이게 만약 사라지면 어떻게 돼요? 아니 이 3억을 안고 가야 된단 말이야. 그 뒤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그때는 뭐야? 경매를 포기한다고. 경락도 자꾸 칠 수 있잖아요. 예? 계약금 있잖아요. 경락 포기해버리고 뭐야? 날리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잘못 판다는 뭐야? 돈을 그냥 생돈을 날아갈 수가 있으니까 권리 분석을 잘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공부를 해서 뭐하기 위해서 나중에 돈 벌고 있으니 뭐하고 있는 거야? 준비하는 거 맞잖아 지금. 준비를 해야지 나가서 여러분들이 가서 일을 할 수 있잖아. 근데 지금 이 과정이 없이 그냥 아무데나 가가지고 나 좀 일 좀 합시다 그러면 뭐라 그래 주인들이. 자격증 있어야지 가서 일 좀 하자고 그러지. 자격증 없다고 일하자 뭐라 그래요. 쳐다봐 안 봐. 안 쳐다봐. 그러니까 일단 뭘 따셔야지? 자격증이 있어야지 그 다음에 가서 뭐 합시다 안 합시다. 또 어떤 분들은 자격증이 없는데 지금 현재 하는 분도 있어 없어? 근데 꼭 필요해 안 필요해? 필요해. 근데 워낙 오랜 세월을 갔다가 뭐 했기 때문에
오랜 세월을 중계를 하시다 보니까 몸에 습성이 뭐가 되어 있어요? 몸 구조가 예? 돈 구조로 되어 있어요. 무슨 구조 있다고요? 무슨 구조? 아니 그 죽기 됐냐 안 됐다라서 내가 이게 못 버리거든. 그러니까 여기다 갑자기 어느 날 뭘 하려다 보니까 앉아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공부는 자꾸 따지잖아. 뭐가 어떻고 저떻고 기준이 어떻고 저떻고 이거 할 때 돈 벌 때는 따져 안 따져? 안 따져. 되는 것 같으면 그냥 밀어붙이고 안 되면 이렇게 대충 얼랑뚱땅뚱땅 하다면서 돈 벌고 하는 거 아니야. 근데 여기 공부하다 보면 자꾸 따지니까 이게 안 맞아. 몸 구조에. 그러니까 공부 구조가 들어오니까 이 돈 구조가 안에서 충돌이 일어나 안 일어나? 수 일어나니까 자꾸 어디가 유혹을 해. 공부하다 전화 오면 어떻게 돼? 전화 오면 나가야 돼. 가서 돈 얘기하다가 다시 들어와서 앉으면 공부 생각나? 돈 생각나?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이거 하면 돈이 얼마큼 되고 이렇게 딱 스토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럼 알아요. 돈이 어디다 그러면 돈이 벌리고 경험치가 있거든. 근데 들어오니까 이게 충돌을 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공부가 자꾸 장기화가 돼요. 근데 어느 한쪽으로 뭐 해야 돼요? 완전히 맡겨놓고 오로지 와서 뭘 해야 돼요? 공부하셔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지금 거기 저당권 얘기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 번 더 갑시다. 거기 30번 가봅시다. 215페이지에 몇 번이요?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1. 주된 채권과 분리해서 종된 저당권만 양도할 수 있다. 말 안 되고 1필지 1부에 저당권 설정할 수 이거 설정하게 되면요. 1필지 1부 경매 들어가서 등기는 하나인데 소유자가 두 명 오늘 저당권이 여러 개 있으면 또 어떻게 되는 거야? 골치 아프지? 등기 공시 안 되죠? 1필지 1부 저당권 설정할 수가 없어요. 세 번째, 근한권 부동산 취득한 제3자는 피담보 채무가 확정된 이후 그 채무를 채권 범위 내에서 뭐하고? 변제하고 근한권 소멸을 뭐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대위 변제. 네 번째, 저당물 멸실 인해서 받을 금전이 저당물 소유자에게 지급되기 전입니다. 지급 청구권이 뭐가 되면? 압류가 되면 저당권자는 물상대위권을 뭐할 수 있다? 행사할 수 있다. 압류는 꼭 본인 할 필요 없다. 제3자가 하더라도 무방하다. 다섯 번째, 저당권 양도에 필요한 물권적 합의는 당사자끼리 하면 되는 것이지. 물권적 합의는 채무자 물상 보증까지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물권적 합의는 양도인 각하고 양수인 사이에서만 있으면 되는 거지. 설정자 또는 누구요? 채무자한테까지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5번 질문이 틀렸다는 얘기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거기까지 할게요. 이번 주 토요일이죠? 오전 오후 합니다. 네, 토요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